건강한 식생활 습관.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뉴 스타트 시작하고 난 뒤부터 자꾸 방구가 나온다. 그렇죠. 이 방구를 뉴 스타트 방구라고 합니다. 왜 방구가 자꾸 나오냐? 이제 육식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뉴 스타트에 들어오셔서 이 채식으로 확 바꿨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섬유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유질. 이 섬유질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파이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섬유질, 파이버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적합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섬유질. 무슨 물질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물질이냐 하면, 첫째,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스펀지를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 세제를 쭉쭉 짜면, 그 세제가 스펀지에 흡수가 되죠. 근데 이제 더러워진 접시를 물과 함께 이렇게 하면, 스펀지에 흡수됐던 세제가 녹아서 나와서, 이제 접시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섬유질이 이런 스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나쁜 거를 흡수를 하고 또 이제 세제 같은 거를 또 줘서 이 장벽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이 장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굴곡이 아주 심해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제 이건 대장이죠, 대장. 여기 이제 여기 위장이고 위장. 여기 위장이고 위장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소장인데 시작하는 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소장을 뭐라 불러요? 십이지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장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을 노출시켜가지고 한번 현미경으로 보면, 잠깐요. 우선 요 부분부터 확대해서 보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계곡이 있고 꼭대기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표면적이 좁은 공간에서 표면적이 넓어서 영양소를 흡수하기 쉽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굴곡이 심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만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굴곡이 이렇게 된 굴곡이 있으면서 또 어떻게 돼 있다고요? 또 이렇게도 굴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표면적인 넓어요. 그 작은 공간에서. 그래가지고 이 찌꺼기들이 혹은 불순물들이 이 굴곡에 자꾸 쌓여서 안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반드시 섬유질이 필요해요.
이 섬유질이란 물질들은 이 굴곡을 파고 들어가서 이거를 깨끗이 어떻게 해요? 쌓인 그런 찌꺼기들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닦아낼 수도 있고 스펀지처럼. 그 다음에 이 섬유질이라는 것이 이 물리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그 불순물들을 이렇게 녹여주는 그런 끈적끈적한 물질로도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장을 섬유질들이 장을 이렇게 다 청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유질이라는 물질은 동물성 음식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 육식을 많이 하다 보면 장 청소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찌꺼기들이 육식의 찌꺼기들이 많이 이 틈새에 이제 축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단식 혹은 금식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밥을 며칠 한 일주일 안 먹고 그러고 있으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숙변이 나온다 그래요. 그건 그게 뭐냐면은 이 장내 그 틈새에 있는 그 세포들은 아주 빨리 자라고 또 빨리 죽고 죽으면 또 새로운 세포가 또 올라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숙변이란 건 뭐냐면 그 틈새들에 쌓였던 불순물과 거기에 그 소장의 표면을 형성하고 있던 오래된 세포들이에요. 그 세포들이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그 세포하고 늙은 세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하고 같이 합쳐진 것을 숙변이라고 하는데 이 숙변들은 양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냄새가 고약하기로 말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부패성 물질이 쌓여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 많이 생산될수록 장에서 그 나쁜 독성 물질을 또 흡수를 해요. 근데 흡수를 해서 혈류 속으로 흡수돼서 들어가면 여러 그 피가 더러워진다 그럴까요? 그렇죠? 장에서 더러운 것이 흡수돼서 들어가니까 피에 독성 물질이 섞이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그런 사람들로부터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숨 쉬면 그렇죠? 입에서도 아주 그 나쁜 냄새가 나고 몸에서 또 아주 좋지 않는 냄새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나쁜 물질들이 피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피 속에 있는 면역 세포에 나쁜 영향을 줘서 면역력을 약화 시킬 수도 자, 근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제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장내 세균이란 겁니다. 장내 세균이라는 말은 이 소장 안에 혹은 대장 안에 세균들이 살고 있다.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세균들의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균을 대장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은 이콜라이라고 하는데 이콜라이밖에 안 산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 장내 세균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그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제 다양한데 이 다양한 종류들의 균형이 중요해요. 어저께 제가 3대 영양소 얘기를 했죠. 그렇죠? 3대 영양소에 뭐가 중요하더라? 적당한, 적합한 균형이 중요하더라. 탄수화물 70, 지방 15, 단백질 15, 이런 균형이 딱 잡혀야만 좋은데. 이 장내 세균들도 균형이 근데 균형이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 장내 세균이 우리 인간의 건강에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최근 한 10년, 15년 사이에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내 세균이 나쁜 세균이 많고 그렇게 되면 가지 나쁜 물질이 피 속으로 많이 흡수돼 들어가니까 기분도 나빠지고 몸 컨디션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런 체중 조절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이제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산균 뭐 요거트 이런 거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거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요즘은 뭐 유산균 요거트 안 먹는 사람이 없어. 네. 왜?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제 장내 세균에는 나쁜 세균들도 있고 좋은 세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르트나 이런 데는 유산균에 또 여러 종류가 있어. 그 좋은 균들이 많아서 그 장내 세균이 아주 그 배합이 그 조화가 나쁜 사람들이 이제 요구르트를 먹어주면 좀 좋은 유산균을 들어가서 이제 경쟁을 해서 유산균의 균형을 맞춰주면 소화기나 여러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김치라든가 무슨 다 그 뭐 물김치, 뭐 백김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어떤 종류들의 장내 세균이 들어있는 거야. 왜요? 그걸 발효를 시키잖아. 그렇죠? 우리가 발효됐다는 말을 흔히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익었다고 그러죠. 김치가 익었다는 말은 그 김치 그 배추 안에 당분이 많아요. 그렇죠? 배추가 달짝지근하잖아요. 그러면 배추에 있는 당분이 이제 소금하고 버무려 놓으니까 소금 때문에 배추에 있는 수분도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배추에 있는 당분도 그 수분과 함께 나와가지고 국물이 달짝지근해지잖아요. 그럼 그 달짝지근하면 그 국물에 당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균이 자라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그래서 이 거짓 김치 맛이 끝내준다. 우리 이기에 들어가면 저 주전계곡이라는 곳에 소풍을 가면 거기에 이제 맛있는 산채 비빔밥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한번 할 텐데 그집 백김치가 끝내줘요. 근데 그게 이게 맛이 참 시원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이 장내 세균이 잘 배합이 돼 있다는 그래서 이제 치즈라는 음식이 별로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치즈 맛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집집마다 무슨 맛이 달라요? 된장 맛이 달라. 된장 맛이, 된장 간장 맛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근데 왜 다르냐면 그 집 장독 속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들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집 된장 맛은 계속 대대손손 같아요. 왜? 그렇죠? 같은 장내 세균을 자꾸 옮겨주니까. 그래서 치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장내 세균을 옮겨줘서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밀이죠. 그거는 안 나눠줘요. 그거 나눠주고 나면 또 다른 집 된장도 맛이 같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의 그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 그럼 장내 세균의 균형은 어떤 때 깨어지냐? 육식을 하면 깨어집니다. 왜? 육식을 하면 장 청소가 안 되니까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찌꺼기를 먹고 사는 아주 나쁜 장내 세균들이 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요구르트나 유산균 이런 거를 먹어줘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가 오셨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섬유질이 뭐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이 모든 음식 속에는 이게 다 식물성이니까 섬유질이 가득해. 과일을 먹어도 섬유질, 감자를 먹어도 섬유질, 배추를 먹어도 섬유질, 뭐 미역을 먹어도 섬유질, 모든 섬유질이 들어와가지고 각종 섬유질에도 각종 다른 섬유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육식하던 사람들 장 속에 있던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찌꺼기가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먹어야만 돼. 그래서 뭘 먹느냐 하면 이제 결국 당분이 에너지. 예, 근원이기 때문에 그 당분이 필요해. 지금 이 육식하던 사람들 장 속에 있는 나쁜 장내 세균이 이게 이제 찌꺼기가 다 씻겨서 나가고 섬유질 들어와서 찌꺼기를 다 청소해 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 가지고 할수 없이 당분을 섭취하려면 섬유질을 분해할 수밖에 없어. 이 섬유질의 근본 구성 물질이 이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섬유질 그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당분을 얻는다. 그 탄수화물을 분해하다 보니까 그 분해 과정에서 탄산가스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걸 이제 뉴스타트 방구를 탄산가스 방구고. 그 탄산가스 방구의 특징은 전혀 뭐 방구가 보일 리도 없고 전혀 무취합니다.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여러분 서로가 양보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그리고 장 속에 있는 섬유질을 자꾸 분해하다 보니까 탄산가스 양이 상당히 많아져요. 많아져서 이 탄산가스 양이 많아지면 낄 때 이 많은 양의 탄산가스가 나와야 되니까 소리가 좀 커요. 네, 소리가 커요. 좀 살살 낄라 그랬는데도 뿡 하고 나와요. 네, 그 어떤 때는 산책한다고 한 발짝 뛰면 뿡, 그다 뿡 이럴 때도 있고. 강의 시간에 자꾸 또 폭발해서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나가서 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뭐,
이거는 뉴 스타트 빵구니까. 그리고 이 나쁜 독성 빵구가 아니고 이제 육식 빵구는 아주 독성 빵구입니다. 육식 빵구는 이게 탄산가스가 아니고 메탄가스예요. 그럼 이게 독성이죠. 그래서 육식 빵구는 소리는 안 나요. 소리는 안 나, 냄새가 지독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소리 안 나는 빵구를 도둑 빵구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육식 빵구는 끼고 나면 막 창문도 열어야 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타트 빵구는 전혀 독성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렇게 숨을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방구 끼는 것을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 생활 중에 이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잡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가지고 이제 그 남자들 집에 와서 자꾸 방구를 붕붕 이게 여러 가지 간식도 하고.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배 속에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자꾸 발효가 되고 그래서 나오는 방구들은 냄새도 고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 방구를 아주 싫어하게 되고 그런데 뉴스타트 방구는 봐주시면 돼요. 네. 독한 방구가 아니고 순수 방구니까. 그래서 이 섬유질 때문에 채식 건강식의 섬유질 때문에 장 청소가 깨끗하게 돼가지고 암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실 육식을 많이 그래서 옛날 통계 보면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암이 바로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예.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의 경우에는 난소암, 유방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에는 그런 암이 참 많아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육식이라는 거는 참 하기 힘들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생긴, 제가 대학에 들어오고 제일 먼저 생긴 그 식당이 한일관이었어요. 한일관. 종로 2관가. 한일관 갈 일이 생기면 그때는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불고기 구워서, 이거,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예, 어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예, 한일관에 간다.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고기를 못 먹었으니까, 그 단백질이 부족했겠죠. 이제 그때, 그 오래간만에 그 고기를 먹으면, 불고기를 먹으면 막, 근데 좋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레옥, 뭐, 이래 싸면서 이 고깃집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전립선암, 대장암, 직장암, 난소암, 유방암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뭐, 어머니나 할머니 때 유방암 없어요. 난소암 그런 거 없어. 이제 식생활을 습관이 다 달라지면서 뭐 요즘 뭐 젊은 여성들이 난소암, 유방암 다 걸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나쁜 그 장내 세균이 나빠져서 그 나쁜 물질들이 피 속으로 흡수돼 가지고 그래서 암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밝혀진 문제가 뭐냐면,
우리 담낭에서 담즙을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담즙이 생산되어야 되는 이유는 기름기, 음식 속에 있는 기름기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담즙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즘처럼 채식을 하면 담즙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뱃속이 편안해요. 근데 이제 특히 삼겹살. 이 삼겹살은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삼겹살은 음식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견해입니다. 그 막 기름 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먹게 되면 이 담즙을 많이 생산해내야 돼요. 그런데 담즙 생산하는 곳이 어디예요? 간이에요. 간에서 담즙을 생산. 간에서 담즙을 생산해가지고 담낭은 담즙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에 불과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고기가 들어오면 삼겹살 기름기가 들어오면 담낭에서 그 담즙을 짜서 십이지장으로 보내면 그 십이지장에서 이제 그 단백질이 지방이 담즙으로 이제 분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담즙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가면 이 담즙이 분해가 되는 부태에서 아주 나쁜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즙이 분해돼서 나쁜 물질이 생긴 거 하고 그다음에 나쁜 장내 세균이 생산한 나쁜 물질하고 이게 합하면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이 돼요. 그래서 식생활 습관과 암 발생이 그래서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런 게 전부 외부적 환경이죠.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건강식을 하면 여러분이 뭐 유산균, 뭐 요구르트 이런 거 하나도 안 잡수셔도 저절로 뭐예요? 장내 세균은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빵구가 많이 나오시는 분은 장내 세균이 뭐예요?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이제 완전히 좋은 장내 세균으로 자리를 잡으면 나쁜 장내 세균은 더 이상 없으면 이제 나윤 장내 세균이 섬유질을 분해해서 생기는 빵구가 뉴스타트 빵구니까 나쁜 장내 세균이 사라지면 뉴스타트 빵구가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 청소를 섬유질이 깨끗하게 해주니까 대장암도 안 생기고.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대장 용종이라는 게 참 많아요. 용종 혹은 폴립이라고 부르는데 혹은 혹 그냥 혹 또는 물혹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들이 뭐냐고 하면 양성종양입니다. 양성종양도 정상적인 대장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혹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유식한 말로 용종이라고 그러는데, 용종이 발견되면, 그게 자꾸, 식생활 바꾸거나, 그러지, 뉴 스타트를 하지 않으면, 용종 환자들은 결국은 대장암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뉴 스타트를 한다는 거는, 이래저래 수지가 정말 맞는 대박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뭐, 당뇨도 예방하게 돼 있고, 동맥경화도 좋아지게 돼 있고, 고지혈증,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다 저절로 다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섬유질 얘기고.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참, 동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래저래 아무리 따져봐도
건강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채식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특수 상황들이 벌어져서 어떤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해질 때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자꾸 뭐를 뭐요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땡기게 해주신다. 응? 그런 때는 여러분 거부하시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땡기게 해주시는 거는 먹어요. 먹는데 누가 땡기게 하는 게 있어요? 예? 예. 정신님이 땡기게 하는 것은 먹고 잡신놈들이 땡기게 하는 게 있어요. 잡신놈들이 땡기게 하는 건 뭐예요? 에이, 속상해 죽겠네. 에이, 씨, 나가서 술이나 한 잔, 삼겹살 안주 해가지고 술이나 한 잔. 그 보세요. 그게 내가 화가 났다든가, 누가 미워졌다든가, 이런 진선미, 사랑의 반대쪽, 그러한 잡신의 지배하에, 그런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꼭 우리 몸에, 내 건강에 나쁜 게 땡기게 되어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는, 잡신놈들이 땡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자, 이제 섬유질. 아, 섬유질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분들이 자꾸, 이번 끼는 생선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안 계세요. 이번 끼 여러분들은 참, 다들 질이 좋으신 분들 같아요. 예. 참, 제가 이번 끼는 정말, 사실 그렇거든요. 항암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탁 하면, 이제, 또다시 박사님,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도록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시는 분들이 안 계셔. 네. 참 이번기는 똑똑하고 총명하고 또잘 강의 내용을 정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참 사실 이 자꾸 이 강의 중에 이미 답을 드린 내용을 저는 다시 물어볼 것이다라고 각오하고 삽니다. 그건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뭐 기꺼이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반복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할 때가 조금 제가 피곤해져. 왜 피곤해져? 약간의 짜증이 나니까. 근데 이번 기회는 짜증내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번 기회 특징은 많이들 처먹. 우리 주방장, 우리 조리사, 우리,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죄는, 처먹는 죄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생선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없는 거다. 꼭,
회는 어떻습니까? 뭐, 분인데. 자, 물론 우리가 육식을 하더라도, 선택을 하자면, 육식을 할 경우에는 생선이 더 낫다.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생선이 더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보다 담백하잖아요. 기름기가 적으니까. 그래서 기름기가 적다는 면에서는 생선을 선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생선에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어떤 생선이 좋겠느냐 할 때, 사실상 현대 의학적으로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해물, 바다나 물에, 강에서 나는 것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겠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예. 네. 그,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뭐는 되게 깨끗하고, 뭐는 더럽다.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런 해물들은 깨끗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그 기준을 확실히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인간의 과학보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 더 근본적인 그 신뢰성이다. 인간의 과학은 발전이 덜 되면은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 때도 있고, 그리고 그 과학은 계속 발전 중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진리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 그렇죠? 그것이 진리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자. 해물 중에 어떤 해물이, 해물은 하나님이 이건 괜찮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주 그 재밌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사실 여기서 레위기 3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제사 제도 속에서 동물을 잡아서 주로 이제 양이죠. 양, 염소, 소 이제 재물인데 이 재물을 주로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뭐 그런 의미인데 여기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놓고 불사를 지니 이것이 바로 불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잡수시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뭐예요? 냄새라. 그런데 뭐를 단위에 놓고 불사르라? 모든 기름입니다. 모든 기름은 너희가 먹을 것은 아니고 나한테 달라. 내가 기름을 처리하겠다. 기름은 내 몫이다. 그래서 그래 놓고 너희는 기름과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면 왜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사실 이제 이 기름이 왜 성경에서는 기름을 우리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먹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 그래서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기름이 제일 뭐예요? 좋은 거니까 하나님 몫이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인간은 막 적당히 나머지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왜 이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 기름이 이제 현대 의학을 공부해 보면 기름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능하면 뭐예요? 피하는 게 좋아.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돼지를 잡으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돼지는 잘 먹어봐야 뭐예요? 본전이다. 그럼 뭐 그렇게 큰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를 먹을 땐 주로 어떻게 했어요? 삶아가지고 기름기를 어떻게 해요? 기름기를 쫙 빼고 먹었어요. 그걸 이제 수육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기름기를 왜 뺐을까? 사실 기름기가 맛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삼겹살의 맛은 고기 맛이 아니라 뭐 맛이에요? 기름이 구워져서 그 기름이 구워지면 기름 속에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이 있어서 그게 고소한 냄새를 나게. 근데 그 맛에 먹는 거지. 그런데 그 고소한 냄새가 나는 기름은 다 하나님 몫이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기름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왜? 이 미국에는 산이 많습니다. 특히 동부에 가면 숲도 많고 산에 나무도 많고 그래서 노루, 사슴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슴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지면 곤란하니까 또 뭐 그 사슴 뭐 잡아먹는 늑대나무 이런 동물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사냥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뭐 9월 15일부터인가 뭐 해가지고 사냥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이 지역에서 사냥을 허락한다. 며칠부터 며칠까지다. 그래서 그 사냥터에 가보면 그 사냥터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팻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팻말 붙은 이걸 보면 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먹을 때 기름은 제거하고 먹어라. 그리고 피 먹지 말고 피는 가능하면 다 빼고. 그렇게 피와 기름을 빼고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요즘 뭐, 이런 제초제나 살충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그 동물들이 그 풀을 먹으면, 그 풀잎에 묻은 제초제 살충제가 다 들어가는데, 그 나쁜 물질들, 독소들은 다 이렇게 흡수가 되면 그런 물질들은 다 지용성 물질이에요. 지용성. 지용성이란 기름에 녹는 거예요. 그걸 기름에 녹여가지고 그 기름 속에다가 그 독성 물질들을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름은 기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기름에 너무나 나쁜 물질들이 많이 뭐예요? 녹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만 안 들린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도 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지방 기름 속에 이런 나쁜 독성 물질을 저장해 놨다가, 이거를 살살 뭐예요? 이제 해독을 해야 되니까, 해독을 시키기 위해서는 간으로 보내야 돼. 이제 간으로 보내려면 이제 기름기에서 독성 물질들이 혈관으로 녹아가지고 이제 간에서 조금씩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독이기 때문에 피 속에 있는 술이 간으로 가서 간 세포에서 알코올 가수분해 효소를 생산해서 술을 알코올을 해독을 조금씩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소는 기름에 많고 또 어디에 많겠어요? 피 속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보면 콩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콩팥. 네.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뭐예요? 콩팥과. 그래서 네. 그래서 기름 떼내고 콩팥 떼내가지고 불사를 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맛있게 먹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콩팥도 뭐 하는 기관이에요? 독소 배설 기관이야. 그러니까 나쁜 부분은 하나님이 뭐예요? 다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박수. 바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진리로서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피나 기름이나 콩팥은 뭐예요? 안 먹는 게 옳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하고 거리가 멀게 산 사람들일수록 이런 거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거 아무 때나 다 먹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뭐 잘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설렁탕이 유행했습니다. 그 설렁탕은 알고 보면 잡탕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막 내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막 모든 것 다 막 고기가 귀하니까 막 그래서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자기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레위기 11장이란 데를 가보면, 자, 수중생물이란 게 나옵니다. 물에 사는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에게 뭐요? 가증하다. 그래서 물에서 사는 것, 써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게 가증한 것이 너희는 그 고기를 뭐요? 먹지 마라. 자, 너희에게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지느러미와 뭐요? 비늘 있는 것은 먹되. 이렇게 되면 선택의 폭이 확 줄어버립니다.
저도 부산에서 출신이라, 부산 출신이라. 자갈치 시장. 가면 막, 온갖 맛있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막 오징어도 좋아했고, 멍게도 좋아했고, 해삼도 좋아했고, 막 가지각색 맛이 다 다르죠. 그런데 특히 우리 어머니가 막 그렇게 맛있게 주셨던 뱀장어. 아, 뱀장어. 그 초장, 발라. 우리 어머니 그 초장 그 맛이 또 끝내주거든. 그래가지고 숯불에 지글지글지글지글. 뱀장어 비늘 있어 없어요? 아니, 그것도 못 먹어. 왜 이런 걸못 먹으라 그랬을까?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 이게 기준이 없어. 과학자들이 이게 무슨 어떤 무슨 뭐 근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복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전복도 새우도 우리 어머니 새우 튀김도 해놓으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몰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를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친구들이 막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전혀 그 힘든 내색을 안 하셨던 것 같아. 자식 입장 세워주려고 그렇죠. 그래, 이제 아들이 뭐요? 어깨 힘들, 목에 힘들 주고, 맛있는 거 먹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과학이 아직도 따라가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연구 논문을 찾아봐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암을 연구하다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암 발생을 시키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 발생을 시키는 물질을 소위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람 문제. 그런데 이 세계 암 환자들이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발암 물질들이 뭐 수천 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이 뭐냐고 하면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아질산 아민. 나이트로스민이라는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었냐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물질이 합해서 형성된 것이 아질산암이에요. 그러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질산염으로부터 와요. 질산염. 이 질산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채소예요. 그러면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이 발암물질이나 아니에요. 전혀 발암물질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 질산염 섭취가 많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좀 절인 채소를 먹게 되면 이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질산염이 많고 아질산염이 많아봐야 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요게 아민하고 합치면은 이게 발암물질이 되는 거야. 그럼 아민은 어디로부터 오는 물질이냐? 이게 해물로부터 오는 물질이야. 네. 그러면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는데 거기다가 아민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위장 속에서 아질산 아민이 형성될 수, 합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민은 어디서 부냐? 부터 오냐? 이게 바로 해물에서 와요. 자,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딱 이제,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 비늘없고 지느러미 없는 오징어니, 뱀장어니, 개니, 조개니, 뭐, 이런 것들이 아민 함량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먹어도 괜찮겠다 하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생선들 어떤 종류예요? 이 종류들은 주로 깊은 물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로 플랑크톤 먹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조기, 돔, 뭐 우럭 뭐 이런 거. 그리고 연어. 뭐 이 정도예요. 저는 옛날에 갈치도 아주 좋아했는데, 그것도 비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생선 생각이 나시면은, 저는 연어를 좋아해요. 연어. 그래서 연어는 가끔 저는 소고기는 장조림을 좋아하고 생선은 연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박사님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일식집에 가면 저는 이제 연어구이, 연어 테리야키 또는 쇼야키라고. 그래서 연어는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연어를 저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경우에 연어 생각나면 우리 집 사람이 연어 통조림을 사와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다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면, 과학자들이 다 그 이유를 발견을 못했을지라도, 그 이유는 있게 되어 있구나. 참, 성경 말씀이 궁극적으로 진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음식에 대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한 3시간에 걸쳐서 쭉 했습니다. 예. 네, 뭐 좋다 하는 거는 결국 뭐 연어 뭐가 특별히 좋은 거는 절대로 없으니까. 그래서 오메가 3가 어떻고 그거 다 그런 거 다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만 꽁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강식이라면 맛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옛날부터 우리는 양약 고구. 좋은 약은 뭐예요? 입에 써야 된다는 그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사실 음식이 건강에 좋을 때는 맛있어야 돼. 아시겠죠? 이 맛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내면의 환경을 향상시키는지 몰라요. 유전자가 이 내면 환경에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데, 맛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조리장님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게 해준 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주면요, 얼굴만 쳐다봐도 유전자 켜지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음식은 이 같은 재료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 요리했다고 음식 맛이 같은 게 아닌데 거기에 재료 방법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알파가 있어. 그거를 우리가 손맛이라고 그래요. 그 손맛은 결국 무슨 맛이에요? 음식하면서 들어가는 나의 마음, 생체 전자파야. 그것이 내가 음식을 하면서 내 몸에서 들어가는 그 파동이, 좋은 파동이 함께 들어가면 맛이 희한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만드는데 에이구 이 인간 먹고 되져라. 그럼 맛이 나요, 안 나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왜 할머니 음식이 맛있고 왜 이모 음식이 맛있느냐 하면 사랑 맛이야. 할머니가 사랑하잖아. 이모가 조카를 뭐요?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알파를 알아. 그 알파가 바로 생명, 사랑이다. 진선미. 그래서 이 알파가 있는 뉴스타트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식생활을 하시면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